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간을 바라보네.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안 보이네. 복수씨 없어서 일 안 하나 보다. 아니, 나 말고도 원수 많아요, 정다리. 어? 왔다. 오래간만이다. 네가 가긴 어딜 가냐? 어? 응. 뭐야 이거? 아저씨, 이거 아저씨 거야? 형 거야. 너 왜 약 올리냐?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어 진심이야, 형. 야 형 너무한다. 저거 20만 원짜린데. 어? 아 진짜로 나 형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야, 어? 나 골로 가기 전에는 진짜 착할라 그랬는데. 지랄하지 마 새끼야. 형 씨 가요. 실패했어요. 뭐 정다리 형 감동 주는 거. 아유 안 먹혀. 안 먹혀.
진심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네. 사탕이나 받아요. 진심 대신. 선후 비행기예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성호야. 아, 병원 가면 나 칙칙할 텐데. 내가 있는데 왜 칙칙해요? 나의 화사함으로 칙칙함을 막아줄 텐데. 그건 좀 과대망상. 재밌어요? 휠체어 타니까? 재미없는데 어쩌겠어요? 세워주겠다는데. 언제는 뭐 휠체어 타고 싶다고 그러더니. 아이, 깍쟁이 씨. 여자와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사랑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죽음을 즐깁니다. 여자와 남자는 사랑을 살고 세상을 살고 죽음을 삽니다. 여자와 남자는 지금 행복합니다. 자, 갑시다.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러세요. 휠체어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걸어서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요, 그냥 혼자서.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영희 씨. 줄게. 거기서 손 좀 써봐. 저 잠깐. 예. 저 여기서 이 사람이랑 은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0만 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나 수술실 들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줘요? 수술 잘 받아요, 복수 씨. 병실에 내 물고기 노트 있어요. 나 수술 받는 동안 지루할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놀란다고 놀지도 않을 거고. 그 노트에 악보나 적어놔요. 나 수술 받는 동안. 네. 나 무식하다고 뭐 아무렇게나 그러지 마요. 진짜. 네.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있죠. 복수 씨는 뇌종양이 이뻐서 수술할 때도 선생님들이 이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쁜 뇌 만들어줄 거예요. 아, 찬석이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 왔다. 어? 왔네? 어. 야, 네 백으로 좀 살자, 나. 나 뭐 구경만 하면 되지만 그냥 대충 하면 되죠, 뭐.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어, 그래, 뭐 대충 하는데 잘 감시해, 의사들. 사고 안 나게. 그래. 가자. 그냥 자다가 나와요, 복수 씨. 웃어줘 날 위해 마지막 내 부탁을 들어줘. 슬픔은 느낄 시간이 없는 걸 너는 아직 모르고 있니. 잊어도 괜찮아. 우리 했던 모든 약속들 함께 했었던 짧은 그 순간 모두 내가 가져. 선생님. 예보. 복수 씨가 처음 듣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죽지만 않으면 나쁜 거 없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훨씬 전이었어요. 그 전에 나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그 전에 나 봐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그 전에 내 지갑 훔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웃어봐요, 경희 씨. 경희 씨가 웃으면 나 그대로 경희 씨한테 걸어갈게요. 경희 씨가 울면 나 그대로 경희 씨한테 또 걸어갈게요.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웃어요. 그리고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웃어요. 내가 갈게요. 경희 씨에게.